기원전에 세워진 거대 도시 떼오띠우아카는 인간이 신이 되는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다. 훗날 이 유적지를 발견한 아스텍 사람들은 거인이 이 도시를 세웠다고 믿고 신성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몰락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유적지에 들어서면 거대한 태양의 피라미드가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태양의 신에게 바쳐진 이 피라미드에는 약 250만 톤의 돌과 흙이 쓰였고 높이는 65m에 달한다. 기원 후 150년경 완공된 이 건물 밑에서는 방과 터널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거대 도시엔 한때 12만 명이 넘게 살았고 그 넓이만 해도 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다. 지금 볼 수 있는 도시 구조는 전체 4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150년 전부터 시작된 발굴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태양의 피라미드 오른쪽 방향에는 높이 50m의 달의 피라미드가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으로 쓰였다면 이곳의 피라미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으로 사용됐다. 달의 피라미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폭넓은 도로를 아스텍인들은 죽은 자의 거리라고 불렀다. 거리 양옆으로 세워진 건물들이 무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 살았던 주거 공간으로 밝혀졌다.